네, 2017년도 평촌청년 청년부 교회 평촌청년 수상한 순모임을 이제 시작하러 갑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 좌우에는 제 상혁순의 순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들 입장해 주세요. 네, 들어와 주세요. 노래 키워주시고. 저 2017년도에는 상혁순의 모임으로 이 화려한 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풀 준비 됐습니까? 하나, 둘! 좀 더 밝게! 미국에는 샘사라! 평촌은 국사라!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형 긴장하지 마세요. 저 2017년도에 새로 순장이 된 원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왼쪽부터 우리가 누군지 좀 알고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얘기할까 우리? 네. 자기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별명으로 어렸을 때 별명이나 자기 닉네임인 걸로. 파격적인데? 네. 오른쪽부터 다시 할게요. 제 오른쪽부터 바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9일 또래 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7년생 주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96 또래 다음 아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 또래 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6 또래 도리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94 또래 신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 또래 뚱떼렐라입니다. 95 또래 매은입니다. 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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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군요. 저는 80X년생 원쌍입니다. 와. 우리 순모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무슨 순이 있었어요? 드립 준비하세요? 예상. 99% 드립으로 가세요. 아, 웃기기만 하면 됩니다. 네. 혹시 작년에 어느 순에 있었나요? 랜덤인가요? 보여드릴게요. 랜덤. 이게 뭔, 이게 드립이다 보여드릴게요. 무슨 순 요런거. 자, 주탱이님. 재작년에 무슨 순에서 지금 원상순 오신거죠? 하나, 둘, 셋? 비상순. 네? 아니. 아, 내가 왜 이렇게 귀가 뜨겁지? 네, 여러분들 아무튼 상혁순에 올해 올 하루 배정된 걸 너무나 반갑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기 근황을 한 번씩 랜덤으로 자기가 찍어볼게요. 다음 사람 이 사람으로 지정할게요. 예. 제가 지목하는 사람은 신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복입니다. 와. 네. 저는 네, 이거를 위해서 아니 근황 비타민 아니 이거 이 저는 이거를 사람들과 추억을 쌓고 그리고 저 아니 그런 얘기하라고요. 아 저 뭐 전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안 맞네요 저랑. 굉장히 되는데. 네. 다음 지목해 주시고 다음은 송 누나겠습니다. 송입니다. 송 아닙니다. 저분 정확히 말해주세요. 실명 모르시죠? 이거 그러면 반말로 하는 거예요, 사? 아니 존대요. 지금 서로 존말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그냥 선교 준비하고 있고요. 슬프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서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께 빠밤 선교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선교는 무엇인가요? 빠밤. 이거 어려운데요? 얘기 안 하셨으니까. 네, 선교란 저 모른다 저. 모르는 저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다.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주탱이님. 아, 네. 주탱이? 이직하고 있는 이직.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취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제가 좀 설계 쪽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인정을 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아 지금 또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네요. 선택해서 앉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직생 누구지? 네, 이직. 교회적으로는 지금 엔지니어 팀에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잠시만요. 안 맞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생각은 해봤을 텐데. 제가 기계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과죠?
기계공학과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유 지대 춤을 춰주세요. 자 춤. 오케이. 네. 왜 나 말하다 계속 끊기고. 네. 그럼 제가 한번 지목할게요. 은비. 저는 22살이고요. 제 닉네임은 은삐삐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와 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순장, 순장, 어디서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다섯 가지 덕목, 지력, 체력, 정신력, 사회 협동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힘찬 구와 함께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청년 제가 하면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촌청년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들어봐도 춤! 자, 먼저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팀을 먼저 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나눠주시고 여기다가 좀 그냥 푹푹 찢어가지고 자기 거 하나 한 다음에 거기다 자기 이름, 아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막 찢어주세요. 돼요. 제가 첫 번째 뽑으면 그 사람이 A팀의 팀장입니다. A팀 팀장님 난 아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주탱이 됐습니다. 주탱이 B팀 보여주세요. B팀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 밸런스를 잡고 있고요. 네, 되게 무게중심 잘 잡고 있고, 지력도 괜찮고, 체력도 괜찮고, 젊고, 네, 있습니다. 자, B팀, 조스타 말고, 주탱이 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일단 무게도 여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키가 좀 작고, 체력은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지력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오늘, 무슨 날이죠? 어제가? 설날! 오늘은 뭐죠? 설날! 하루 지난 날 맞습니다. 29일이죠. 1월 29일. 오늘 설날, 요즘 설날 시즌인데, 설 시즌이죠. 여러분들, 제 손에 뭐가 보이죠? 제기가 보입니다. 제기. 일반 제기는 곱하기 1점. 그리고 헐랭이는 곱하기 2점. 양발은 곱하기 3점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배팅을 하는 거죠. 나는 일반으로 안정적으로 곱하기 1을 할래. 나는 헐랭이로 두 배를 좀 못하더라도 어차피 못하니까 두 배로 잘 받아볼래. 나는 모험을 하겠다. 양발로 곱하기 3배를 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에서 한 명씩 나와주세요. 자, 첫 번째 주자 나오세요. 와우. 첫 번째 주자. 와우. 예. 뭐야, 검은 끝에 벌써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명씩 카메라 쪽을 자기가 편한 카메라 앞에 가서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발로 하겠습니다. 양발요? 네, 한번 그래요? 그럼 곱하기 둘 다 3입니다. 자, 주택님부터 먼저. 시. 양발. 우리가 신어줘, 우리 같이. 어떠한 두 번의 기회 없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 자, 갑니다. 두 번의 기회 없어요. 도전! 3점! 자, 카메라 바꿔주시고. 자, 곱하기 또 3, 양발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3점에. 두 배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1점. 종목. 무슨 종목이요? 양발. 네. 양발 곱하기 3. 양발 곱하기 3. 자, 첫 번째 누가 할까요? 가위바위보. 제가 할게요. 네. 화면. 네. 이렇게 되는지. 신기해. 멋있다. 하나, 3.
스팟 이상 헐랭이죠? 두 개 이상 하셔야 돼요. 양발? 너 네가 헐랭이에요? 양발이죠? 네. 두 개 이상 하셔야 돼요. 두 개. 시작. 못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앉았으니까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팀의 팀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등을 붙이시고 저걸 줍는 겁니다. 자, 씨,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조심히. 내려가서 내려가서 너랑 같이 잡아야 돼. 그냥 잡을 수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야 돼. 그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먼저 가져오시면은 이기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시 착. 네, 여기서 1등. 네. 자, 왼쪽 팀 한번 이겼고요. 자, 준비됐나요? 좀 더 뒤로 오세요. 좀 더 뒤로. 자, 준비 시작. 자, 남자 한 명 나오시고 남자 한 명 나오세요. 손바닥 위치 계속 갈게요. 네. 서로 지금 눈치 보이시는 건가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체급이 지금.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준비해 주시고. 자, 손 준비. 이상한 데 치지 마시고요. 손만 치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시. 이게 뭔가요? 자, 1점 가져왔습니다. 우, 뿌뿌뿌. 자, 다음 여자 첫 번째 나오세요. 여자는 자신 있어? 아니. Yo. Yeah. 아, 뭐 소화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뿌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준비하시고. 네, 밀치는 겁니다. 준비 시작. 자, 저희가 자체 제작한 가장 초 울트라 블록버스터 게임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림보 게임. 림보. 자, 갑니다. 시작. 첫 하나 둘 셋. 네, 이게 뭔가. 잠시만 인터뷰 지나가는 시민 인터뷰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와보세요. 아, 이게 지금 뭐 매달려 있나요? 너무 중력이 여기만. 자, 시작. 3단계. 오케이, 정석적으로 해주세요. 오, 장난 아닌데? 나 지금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 나? 그러니까 얼굴 학생들 보고 있어. 아니 얼굴 근데 나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오, 됐어요. 다리 막 벌리셔도 돼요. 이거 얼굴 똑바로 해주세요. 아, 힘들어. 가겠습니다. 오, 좋아요. 앵글 좋아요. 좋았고요. 세 번째. 야, 도희는 뭐 잘한다. 아, 잘 못 들으셔도 노비는 됐습니다. 자, A팀 안 남았어요? 아직 안 했어요? 독 주깨비 갑니다. 주깨비 높이 뛰기 갑니다. 하지마. 자, 체력이 좋아서, 체력이 좋지 않아서, 체력이 적당해서 주깨비가 나갑니다. 저거 뱃살이 배에서부터 땅끝까지 진지한 운동을 계속하겠다. 이것이 오늘 첫 끼였다. 무거워. 갑시다. 도전. 주땡땡땡. 오케이, 도비님 성공. 아, 잠시만요.
할머니 인터뷰 지나가는 할머니 인터뷰 드릴게요. 만번 하세요. 만번 하세요. 만번. 밖에도 안 되신 분이. 할머니. 여기 뭐 여기 뭐 갖다 드려요, 할머니. 내 것도 할머. 할머니 지하철 들어갈 때 카드 찍어 주시고요. 아직 64세. 카드 찍으세요. 아직 64세세요. 간다. 커트네, 커트네. 오늘 카드 찍어. 한마디. 아, 이 할머니. 아, 이 할머니 버려놔. 못 고치셨네. 탈락. 다음 할머니. 됐어. 진짜 뻣뻣해요. 긴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달마시안 출발. 인정. 일단 인정. 여기서 뒤로 하면 인정. 뒤로. 아, 아니야.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 아파. 자, 어느덧 1부가 다 끝났고 8시가 됐습니다. 잠시 3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